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명시스 초반 과학력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시스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력인데요. 과학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하려 해도 과학력이 무게의 차이로 나타나고 방어를 하려고 해도 중요한 것이 과학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캠퍼스 인접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캠퍼스 특수지구를 지을 때 산타일이나 열대우림 타일 또는 특수지구 2개 타일, 정부청사 타일에 인접해서 지어야 된단 말이죠. 또는 산호초나 지열여라, 파묵칼레, 해보초 이런 것 옆에 지으면은 인접 보너스 2를 받습니다. 과학력은 자연경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모든 특수지구가 자연경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산업지구의 경우에는 송수로를 통해 인위적으로 인접 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뭐 상업지구 같은 경우도 항구 옆에 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접 보너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캠퍼스의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맵을 잘 살펴서 인접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놔서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었으면 캠퍼스를 마구마구 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캠퍼스를 마구마구 지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반 빌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초반에 빠른 상업 중심지와 시장을 통해서 상인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수도에서 멀티 도시로 내부 교역을 이으면 상인들을 통해서 초반에 생산력을 수도로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도의 인구와 생산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경제정책 카드인 소장료 카드를 활용하면 더욱더 빨리 일꾼을 뽑을 수가 있죠. 또한 개척자를 마구마구 뽑아서 멀티 도시를 늘리면서 개척자와 일꾼으로 마그누스 총독을 활용해서 나무를 개간하면서 팍팍 망치를 얻는 거죠. 마그누스 총독의 능력은 자원을 수확할 때 수확량을 50%로 뻥튀기 더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캠퍼스와 상업중심지를 팍팍 지으면 되죠. 동시에 상인도 뽑으면서 점점 선순환이 이어지죠. 특히 초반에 캠퍼스 부속 건물인 도서관을 짓는 게 중요한데요. 도서관을 올리면 여기에 시민을 배치하면 과학력을 추가로 플러스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연철학 카드가 있습니다. 캠퍼스 인접 보너스를 플러스 100% 해주는 카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초반에 과학력을 부스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빠르게 대학교 테크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교를 올리면은 추가 산출을 플러스 4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학력이 100이 넘고 뭐 150 가까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문명에서 과학순위 1등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문명시스 과학력 초반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봐요.